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액대출 찾아드려서 추가 여유자금 대출까지 1금융 저금리로 모두 해결해드리는 전문집입니다. 자, 이번에 나와있는 현장은요, 지금 여기 이제 원종역 근처고요, 아파트 현장입니다.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경인고속도로가 무려 30초, 네, 차로 30초면은 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요 아파트입니다. 네, 도로가 너무 잘 인접돼 있고, 원종역은 이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강조드리는 점은 추가 여유자금 대출, 신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기대출이 있으신 분들, 자, 내가 대출이 나올까 말까 어떻게 고민 혼자 하시는 분들, 바로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네, 올라가서 내부 보여드리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올라가시기 전에 주차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아쉬운 점은 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냥 뭐 그래도 뭐 여기가 격주차는 아니다, 그 정도. 네, 지하주차장이 없는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신입주금 영원, 전액대출 무입주는 기본, 필시 추가대출 1금융 저금융 전국집. 자, 세대 내부로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라온 층수는 8층입니다. 층수 왜 말씀드리냐면 이따가 조망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꾸며진 집이 지금 8층입니다. 예, 그래서 신발장부터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네, 뭐, 사실 뭐 크게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뭐, 기본적인 거 다 해놨다. 네, 서면동 중문 도어 열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기본 평수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 거실 길이가 좀 살짝 아쉽거든요. 근데 폭은 충분합니다.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 폭은 굉장히 넓은데 요 길이가, 네,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지만 아파트 40평대라는 걸 감안해보면 살짝 길이가 아쉽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밖에 막힌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다 도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막힐 일이 없어요. 여기 지금 밑에 보이는 게가 여기가 이제 경인고속도로거든요. 접근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여기는 이제 특징은, 자, 가스레인지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수전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이제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인덕션을 한 구를 놔뒀어요. 기본으로는 가스레인지만, 여기다가 이제 식사하시면서 뭐 데워 드실 수 있게, 네, 따뜻하게 뜨겁게 먹을 수 있게 인덕션 하나 돼 있고, 냉장고 자리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는 큰 거 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냉장고 두 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 자, 딱 처음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고요. 자, 안방에 에어컨 들어가고, 이제 안방에 이게 또 좋은 점은 여기가 이제 창문이 또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보통 이제 빌라나 이런 거 보면은 네모난 이제 그 창문이 하나 높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길게 통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인데, 아, 요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보통 이제 여기서 세면만 가능하고 용변만 볼 수 있게들 많이 이렇게 해놓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샤워까지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꾸며놨고, 또 요거는 뭐 이렇게 포인트, 샴푸나 바디워시 샴푸 올려놓을 수 있게 이런 포인트. 그리고 여기가 인테리어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최고급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인테리어를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많이 신경을 썼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일이나 이런 거 마감 처리 깔끔하고요. 네,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네, 큰 특징은 없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여기다가 두셔도 되고, 네, 세탁기를 여기다 두시는데, 방을 이용하고 싶으신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은 세탁기 있는 방 싫어하시겠죠? 네, 네, 누군가는 여기 오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방. 여기는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친절하게 사이즈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싱글 침대도 아닙니다. 거의 뭐 간이 침대 사이즈를 갖다 놨어요. 네, 왜냐, 방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네,
싱글 침대만 갖다 놔도 좀 좁아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조용히 얘기한 거죠. 방 사이즈가 아주 넓진 않다. 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또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도 있고요. 세탁기 놓을 수 있게 수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도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세탁기를 몰아넣는 게 좋겠죠. 자, 이 실외기는 왜 요즘에 다 이렇게 내부에 있냐? 요거는 이게 법적으로 그래요. 밖에다 못 내놓게 돼 있어요. 밖에다가 실외기를 달려면 옛날 아파트들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받지 않으면, 그 조경상, 미관상 특허를 받지 않으면 밖에다 못 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제가 보면은 요즘에 그 아이파크 뭐 이런 대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도 다 지금 안방 내부에 실외기가 다 들어가요. 요즘에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은 메인 욕실답게 아주 넓습니다. 네, 아주 넓어요. 네, 손을 쫙 뻗어서 손바닥을 맞대면 이렇게 공간이 그래도 조금 더 나오는 사이즈가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포인트 이렇게. 이게 조금 수공이 조금 더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좀 이뻐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 크게 집에 대한 메리트로 다가오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집은 여기까지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중요한 설명을 저희가 지금부터 드릴 건데,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추가로 또 대출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해드리는 게 추가 여유자금 대출이잖아요. 이게 잘 나오시는 분들은 3%밖에 안 돼요.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쌉니다. 추가 여유자금 대출이. 근데 조금 내가 좋지 않다, 조금 그 뭐 점수나 소득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된다 그러면 5%까지도 올라가긴 하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바로 그저께 받아가신 분은 3%에 끊어서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소 3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나오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여유자금 대출을 융통해드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내가 조건이 안 좋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항상 상담은 전문가에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화통화로 제가 이런 조건인데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진짜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고 저희가 굳이 나와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혼자 생각하실 필요 없겠죠. 판단하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연체, 회생, 그리고 파산, 현재 진행 중만 아니면 저희가 웬만하면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추가 여유자금을 저희가 뽑아드리지만 고객님들의 상황 조건에 따라서 금액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틀 전에 받아가신 분이 점수가 700 초반대였고요. 그리고 연봉이 좀 괜찮으셨어요. 연봉이 한 5천이 조금 넘으셨는데 이분은 매끄럽게 1억까지 받아가셨습니다. 네, 매끄럽게 1억까지 받아가셨고 금리도 3%에 끊었어요. 근데 고객님들이랑 조건이 당연히 다 다르겠죠. 조건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일을 저질러 놓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거 정말 강조드립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싶다고 저희 광고 보고 사업을 접고 나오셨어요. 팔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상가를 같이 구하면서 집을 알아보시겠대. 이러면 조건이 조금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방법은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니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니까 절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지르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주세요. 예, 저희가 잘 때 아니면 다 전화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한 게 또 고객님들에게 저희가 추가 여유자금 대출은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당일 계약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뽑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집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는 이제 4억 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축주가 노출을 하게끔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과 플러스, 네, 여기 추가 여유자금 대출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여기 꼭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나는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투자 가치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 세주고 뭐 월세주고 전세주고 나는 여유자금만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 사업계획 있으신 분들, 비싼 금리 쓰셔가지고 대환하셔야 되는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해결은 저희가 해드립니다. 누가? 전무집이. 자,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지.